여의도 사사건 건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Y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대선 뒤풀이했는데, 네. 야 일주일 금방 갔어요. 저희 그 당선인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영상 좀 준비해놨는데요. 그걸 좀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선거운동 기간에 혼밥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 뭐 내일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나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됩니다. 그 강원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해서 이재민들 만나기도 했고 이 장면은 네 좀 전에 그 장면은 저기죠 남대문 시장 그 남대문 시장 상인들 상인 대표와 식사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산불 현장 그 짬뽕집이죠. 맞습니다. 소방관들한테 무료 식사 제공했던 그리고 어제는 인수위 주요 간부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간 보였던 이 행보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뭐 민생 현장도 방문하셨고 많은 참모진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교감도 넓혔고 오며 가면서 시민들과 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저런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친근한 대통령, 국민 속으로의 대통령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런 공개적인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보고받으시고 결정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요. 좀 인수위 기간 한 60여일 동안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아젠다를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로나 지금 뭐 40만 명, 50만 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환자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이후에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느냐 마느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논쟁이 한쪽 다른 한쪽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느냐 마느냐가 한쪽 그래서 오찬이 깨지고 막 이런 소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 이제는 정치 그만하고 좀 민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젠다 자체가 좀 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인수위는 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편중되어 있는 인사다라는 느낌 지우기 어려워서요. 이런 안에서 좀 새로운 안들이 나오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한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지적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이제 일주일 초반이긴 합니다만 1번 10대 공약에서 첫 번째가 왜 코로나 대응이었잖아요. 왜 이 부분과 관련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은 일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인수위원들이 지금 오늘에서야 다 선임이 됐고 이제 인수위원도 중요하지만 인수위원회는요. 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주말까지 좀 다 선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었고요. 앞으로 좀 체계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장 방문도 그렇지만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병원 방문. 그러니까 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어디에 가는지가 사실 메시지인데 내가 코로나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주변에 계신 분들 자꾸 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용산으로 가야 된다,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만 뉴스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주목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또 수행단을 대동을 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행사장 아니면 병원, 치료소 이런 데 가면은요. 거기 계신 환자분들 또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수위원회도 오늘 이제 구성이 마쳤고 아마 현판식을 내일 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0이라고 했죠. 집무실을 왜 다른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지금의 청와대의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은혜 대변인의 저 발언 뒤에 박현민 비서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의 집무실이 본관에 있다가 비서동으로 옮겼고 자기가 직접 재봤더니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걸리더라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그러니까 국민들과 접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취지 자체는. 국방부는 어떨까요? 저는 그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나는 국민 속으로 가겠어요.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어요. 국민과 함께 어울리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는 행보를 보여야 될 텐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취지와 맞는 것인가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국가적인 큰 대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대통령만 내가 뭐 서류 보고받고 사인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비서진들이 있고요. 경호팀이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벙커 같은 것도 있으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옮기는 일이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된다? 이것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되 이러한 일들이 국민적인 공론, 전문가들과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지 그냥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발표하실 때 좋아, 그래, 바로 시행해! 이런 식으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당연히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존중받고 그대로 추진돼야 돼요. 하지만 급속하게 빨리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김은혜 대변인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든요. 이 여민관이라고 부르죠. 여민관 3층에 23평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이 별도로 마련을 해서 본관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만 진행을 하고 평소 업무는 여민관에서 아래 위층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게 2017년 5월 24일부터 일인데 지금 2022년에 와서 대통령과 비서관의 사이가 멀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직원들과의 근무는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일단 하나고요. 더 중요하게는 옮기는 것 자체를 검토를 했을 거였으면 사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오랜 동안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국민의 일정 동의를 얻어낸 것이고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면 작년 9월부터 찾았어야죠, 자리를. 어디로 갈지, 광화문 청사로 갈지 아니면 뭐 용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심지어 용산 국방부는 지난 주말에 모 인사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돼서 갑자기 막 이렇게 안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얘기를 길게 드릴 것도 있지만 짧게만 하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인왕산이랑 북악산에 숨어서 대통령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데 용산으로 내려오면 이 부대는 어디다 옮길 것이며 그리고 청와대를 콤파스의 원점으로 찍어서 반경 3km, 5km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면 강남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게 되는데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 그리고 합참에 들어와 있는 수천 회선의 전국 전부대에서 들어오는 유선 지휘통신 라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기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저도 집 이사 가는데 두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죠.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래도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통망을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게 되는데 당장 오늘 오후 5시에 뭔가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급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언론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도 좀 천천히 가시면 어떨까. 괜히 이것 때문에 불통 이미지가 처음부터 고착화될 것이 아니냐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한편으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 자꾸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분 말고는 아무도 당선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옮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못 꺼내시나 봐요.
무조건 가기로 했다라고만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인지, 게다가 이 귀한 시간에 용산으로 가는지 광화문으로 가는지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일인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비서관이 조롱하듯이 안 쓸 거면은 우리가 계속 쓰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상당히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태도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견이 있기가 힘들 것 같고 행정안전부에서 비용을 추계해서 이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외교부 청사, 그러니까 정부 세종청 정부 광화문 청사의 별관이죠. 외교부 청사로 만약에 당선인이 들어간다면 1000억 원, 국방부 용산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500억 원 안팎이 될 거다. 이런 비용 추계를 보고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금 후죠. 오후 5시쯤 아마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면담할 거다. 이런 소식이 오전부터 일정이 공지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면담이 예고됐다가 전격적으로 취소됐죠. 그 뒤로 이런저런 뒷말 계속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좀 더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자꾸 이런저런 이제 뭐 주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꾸 나오고 기사화가 되니 사실은 국민께서 받아들이시기는 사실상 여론상 이게 의제화가 돼버린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장제원 실장이나 이철희 수석께서는 사실 실무 협의를 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에서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아직 청와대에 있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는 의례 그냥 덕담하고 현직 대통령은 정권 인계 인수 뭐 문제 없도록 협조하겠다.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느냐.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자리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느덧 무슨 뭐랄까요. 여야 영수회담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96년부터 2018년도까지 당과 국회에 있으면서 정권 이양기를 5번 거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진 적이 3번이고요. 이긴 적이 2번이거든요. 그런데 현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이 회담을 갖고 이렇게 갈등이 불러일으킨 거는 처음 봤고요. 또 하나 처음 본 것은 회담을 하기 전에 대담 의제 내용이 사전에 기자들한테 알려진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양쪽 모두 좀 비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아, 평화롭게 정권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안정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신구 권력이 갈등을 일으키는구나라고 또 국민이 걱정을 하게 돼요. 이거 좀 잘 좀 처리하면 될 텐데 왜 이러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비서분들은 좀 말을 상당히 줄이고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빨리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두 분이 빨리 만나서 환하게 웃고 덕담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만나기 이미 좀 어려워져 버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했던 당사자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독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비서관들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선자에게만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외교적 문제들, 남북관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거론됐던 장제원 비서실장도 아니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나와서 이걸 거래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면서 김경수에게 꺼내나 안 꺼내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깔아놓으면 당선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나오셔서 이재용 회장도 끼워줘야 된다. 그분은 심지어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 당선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양쪽에다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청와대가 이런 얘기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일제히 사면에 대상들을 거론하고 당신이 해라라고 말하는데 윤석열 당선자 5월 10일 임기 시작하시면 8월 15일에
첫 사면까지 세 달밖에 시간이 안 없건 세 달이면 사면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원하는 분들은 사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작년 11월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난 두 분 사면하겠다. 부족한 게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설득하는 절차를 당선자께서 하시게 되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측이 좀 배려와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나의 임기는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네. 새로운 당선인이 일을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될 수 있으면 잘 들어주겠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두 달 동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의 뜻과 의지도 잘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배려와 존중이 지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이제 좀 통합되고 안정되고 민생이 좀 나아지기를 사실 모두가 바라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기를 선거 전에는 많이 바라겠지만 일단 끝난 마당에는 새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상황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임명됐거나 아니면 당장 공석이어서 혹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새로 임명해야 되는 공직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 임명권 놓고 가시돋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년, 3년, 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내 편 챙겨주길 위한 본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 직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시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표현까지 나와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좀 날카롭게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욕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5년 전에요.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 제가 좀 제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어떻게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임기 2, 3년 남은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와 존중이 좀 필요해요. 솔직히 지금 새롭게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하면 윤석열 당선자와 국정 철학과 가치관이 맞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 안 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듯이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2배수, 3배수 정도 특정 기관의 기관장 후보를 정해서 인수위에 제시하고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공식적인 요구는 그 인사를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아 이거는 후임 당선인께서 인사를 하시도록 우리가 인사를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 문제는 서로 협의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나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서 있는 건 뭐냐면 아 지금 청와대 나갈 사람들 그리고 청와대 나가 있는 사람들을 좀 한 자리씩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지막 두 달 동안 이 사람들 다 챙겨줘야지 공공기관장, 감사, 이사로 다 챙겨줘야지 마지막 농공행상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좀 긴밀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전면적으로 한번 바뀔 필요가 있고요. 서로 좀 더 노골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관제를 도입해야죠. 대통령 당선시키는 데 노력했던 사람들이 함께
여러 공공기관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되게 맞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장급 공무원들까지 전체가 다 나가고 나간 자리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장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완벽하게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에서 18년까지 국회에서 있으면서 이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도지사가 지사가 되고 나서 국정감사 때 양당이 서로 왜 캠프 사람들 집어넣느냐라고 싸웠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요. 서로 욕하지 말고 룰을 정해서 그 임기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당선자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 그러니까 지금 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오면은 일하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려고 여기저기 막 로비도 하고 상당히 무리한 수를 많이 쓰는데 그러지 말고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관례 전통으로 남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어요. 국민의힘이 했던 것처럼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일은 이번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분들 무리하게 내보내려고 했다가 지금 구속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서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 드리고 이미 임명된 분들은 그리고 일단 공석이 되면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임명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마시오 혹은 행사하더라도 우리와 사전 협의해 주시오. 이게 실정법과도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한편으로 없을 때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대화를 더 많이 해야긴 합니다. 그게 정치긴 하죠. 그럼요. 예. 네. 모든 걸 법 규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법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해서 풀어가는 게 정치긴 한데 좀 전에 표현을 들으셨습니다만 거칩니다.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권 인수위 인계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인수위는 오늘 추가 인선 발표 있었죠? 이제 인수위 진용은 다 갖춰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수뿐만이 아니라 관료를 하셨던 분 그리고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 또는 교수로 계속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인수위원 24명 명단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위 인선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일할 분들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책적으로 핵심을 했던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선자의 의중이 주로 반영됐다기보다는 당선자께와 가까운 분들이 알아서들 해주세요라고 해서 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는 유죄받고 재판 중인 분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적절한 위치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고문이나 이렇게 밖에서 잔소리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라 민주당 쪽 인사로 배치를 해놨는데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면만 보고 평가하기엔 네. 이르지 않느냐. 경제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정치와 정책 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면을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대략 한 25% 정도 본인과 같이 그 대선 후보 기간 동안 활동했던 분들을 넣으셨더라고요. 뭐 대변인도 그렇고 네. 과학기술 교육 이쪽 분야도 좀 네. 그렇고요. 뭐 김도식 사회복지문화 네.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골고루 잘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냥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수위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확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안을 마련하고 스케치를 그리는 작업을 인수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욕이 과다해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거 시행할 겁니다라고 그냥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인수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24명의 진용이 다 발표된 다음에 언론들은 이제 쭉 프로필 보면서 분석하잖아요. 분석해놓은 걸 보면 평균 나이는 57.6세,
대부분 서울대 졸업자가 많고 서울대 졸업자가 13명입니다. 24명 중에 남성이 또 대부분이에요. 남성 그리고 현직 교수 출신 많고 출생 지역을 보면 서울이 11명, 영남이 7명이고 호남은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좀 배제된 게 아니냐? 왜 청년은 없느냐? 통일 이런 거는 아니 기구표에도 안 들어 있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이런 일부 의구심들도 좀 나오더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무위원과 전문위원이 보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총 명단이 한 200여 분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이라든지 다른 뭐 호남 쪽,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가지고요. 인수위원 24명만 놓고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왜 서울대만 우대했어? 왜 남성만 우대했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비판도 충분히 인수위원장께서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적절하게 좀 배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유수 신용평가 기관들이 회사를 평가할 때 그 회사 안에 다양성을 보거든요. 우리나라 뭐 인종까지 섞이진 않지만 남녀의 비율은 어떤지 나이의 비율은 어떤지를 따져 묻는 것은 그것이 다양해질 때 그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정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공정하게 구성했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서울대밖에 없는 걸. 정말 공정하게 구성했어요. 뭐 고향 사람들 말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구성할 때 어떠한 사심을 품거나 자 영남 사람들만 챙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고 그 끼리끼리 모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이 앞으로 좀 추후 보강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라는 게 지금 설명인데 그 함정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고들, 안팎의 이런 경고 신호들도 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니까 성공해야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가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첩경이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때마다 반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 일주일, 이제 정말 갓 일주일 됐습니다.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볼만한 신호들이 좀 보였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 59초 포맷마다 했던 네.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는데 청와대 이전 실행해. 아, 용산 어떻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황홀경인 겁니다. 아, 국방부는 어떻게 할까? 내보내. 그럼 국방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가야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게 논쟁의 테이블로 올라와 있다면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3,500가지 정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좋아, 빠르게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착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착 정리가 되도록 막 하면 이게 되는 순간에 성취의 쾌감은 있겠죠. 전 이게 황홀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에서 밀려나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것이 가져올 후과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 판단하는 모양새가 좀 필요하지 않을 땐가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뭐 실무위원, 전문위원 모두 다 흥분하지 말고요.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2012년도에 인수위에 있었는데 당시 보면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 다 될 것 같고요. 정부의 부처 관계자들 저희들 앞에서 막 보고하고 막 고개 숙이고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들떠 있을 수가 있다.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또는 대통령 당선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인수위원회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맥락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리에 본인이 가 있는 거니까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퇴원 예상되고 퇴원하게 되면 아마 당선인이 대구로 내려가서 직접 달성으로 가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현직 대통령들 또 당선인들 이렇게 다 만나는 거는 좀 좋다고 봐요. 거기서 어떠한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담하실 거고요. 건강 챙기시라, 국정운영 잘해달라 이런 정도겠죠. 그것이 뭐 전국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현직 대통령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고 한 자리에 있고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퇴원 시점에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다 이런 관측들은 많았거든요.
네,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드린 것은 몸도 안 좋으시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국민적 요구도 있었고 대통령의 결단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까지인 것이지 본인이 뭔가를 더할수 있다는 생각,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것들 부추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큰 정치적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여기까지라고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당이 되는 데서도 비슷한 입장. 그럼요. 이게 자꾸 저러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일들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논란이 되는 것이 국가 미래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윤호중 비대위 체제 들어와 있는데 논란이 계속됩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 중이고 오늘 오후에 초선 의원들 간담회까지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을 선수별로 나누어서 4선, 3선, 재선, 초선까지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주로 듣겠다라는 자세로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야기는 굉장히 분분하다고 현장에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내용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봐도 될까요? 전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또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비대위가 민주당 전체를 혁신하는 비대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것, 그리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준비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역할로 좀 줄여놓고,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아젠다를 발표했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전에라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정치개혁의 메시지들을 좀더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해가는 것 정도까지가 이 비대위의 목표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두고 당대표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 그렇게 해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그 새로운 혁신과 과거에 대한 반성. 이런 감동들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대선에서 진 쪽은요, 정말 저런 혼란과 갈등이 상당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피하기가 좀 힘들죠. 네, 저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어요. 선거 책임의 중요한 지도부였던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분이 선거 패배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또 물러나잖아요. 25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넘기는 게 순리고 상식이지, 책임이 있고 떠날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25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픽을 하나 올려주실까요? 최이배 의원 발언을 놓고도 또 이런저런 공방들이 오가는데, 문 대통령을 향해서 퇴임사에 반성문을 좀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편가르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해야 평가해 줄 거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고 인터뷰를 했죠. 요 다음에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반박 성명 발표하는 등좀 논란이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최비 의원은 전뭐 말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비대위 안에서는 저런 의견들이 날 것이 그대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하실 것이니까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발이 나왔던 건 호남 지역인데 호남이 억울하게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광주엔 20개 광역 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니고요. 작년 3월에 이미 함께 모여서
다음번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위원장들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20개 지역구 중에서 4개는 여성에게, 4개는 청년에게 무조건 배치하도록 작년 12월에 룰을 정해놓고 지금 거기에서 이미 선수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5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남이 마치 무슨 전횡을 저지른 것처럼 한 것은 최희배 의원이 그 실제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보다도 더 개혁적인 공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무공천 이 발언에 대한 반발이 그렇죠.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짧게 저희 이 사진만 보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 아, 고문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지금 당 고문 맡고 있으니까. 이재명 고문이 대선 후에 아마 첫 공개 행보 같은데 낙선 인사 중에 숨진 당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면서 처음으로 노출이 됐어요. 좀 약간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이렇게 정돈된 외양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 고문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좀 있던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되죠, 그러면.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1614만 표를 받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지금은 보호하고 예, 그 숙성의 시간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땐 8월 달에 전당대회 나오셔가지고요. 당권 잡고 그다음에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셔서 많은 개파 세력들을 원내에 진출시키고 그다음에 대권 도전하시는 순으로 본인의 로드맵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이시네요. 네, 장성철 교수 그리고 김성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